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우리나라 대기업 두 곳 사이에 대형 소송전이 벌어진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 문제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는데 그 장소가 미국입니다. 무슨 상황인지 먼저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LG화학이 미국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습니다. LG화학은 또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SK 제품의 수입 금지를 요청했습니다. 인력을 데려가면서 핵심 기술도 유출됐다는 게 LG화학의 주장입니다. SK이노베이션이 입사 지원서를 받으면서 LG화학에서 수행한 과제와 성과들을 상세히 적도록 요구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SK이노베이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약간 좀 저해하기 위해서 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확실하게 소명이 돼서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일부에서는 시장 선두와 후발주자 간 신경전이란 관측도 나옵니다. 최근 SK이노베이션은 고객사 늘리기와 해외시장 설비 투자로 시장 점유율을 높인 반면 LG화학의 점유율은 줄었습니다. 두 회사 간 법정 공방은 내년 하반기 최종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. SBS CNBC 김성훈입니다.